할렐루야. 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겁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떠난 지 6년하고 반 정도가 됐는데 여기 오면서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일방통행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시골 사람 다 됐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도, 그리고 철야를 한다고 하면서 지하로 내려가야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그러지? 지난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연히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 목사님 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낯설어요. 여러분 얼굴은 낯설지가 않은데 이 자리가 낯설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꼭 그 며느리가 딸이 친정집 온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친정이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친정 갈 때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 뜨겁게 시키고 특명을 주고 가셔가지고 엄청 부담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뭐냐, 나름 가지고 있는 주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더라고요. 그래,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들 거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거고. 할렐루야. 네, 제가 6년 전에 여기를 떠날 때 한 장로님이 우시면서 잘 가시라고, 더 좋은 데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저기를 비쳤어요. 섬으로 간다고 하니까 꼭 유배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여기서 머슴처럼 일했지만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배운 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신방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타치하지 않으셨어요. 맡기고 떠나시고, 그리고 훈련되진 게 또 영흥도 가가지고 만 6년 좀 지났는데 재정은 배로 늘었고, 그리고 교인 수는 두 배는 조금 안 되고. 예. 아,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인원이 줄잖아요. 근데 한 1.7배, 8배?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부족한 종놈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그래도 1년에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새신자들이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마을교회에서 훈련시키셔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셔서 춤추고 그렇게 기뻐해주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나오신 것 그 자체가 승리하셨습니다. 예, 철야인데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으면 승리한 거죠. 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지금 밖에 밥 먹고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은혜의 자리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영화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TV 앞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 채널만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으니,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체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목원들에게 붙여주고 마을의 식구들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예수의 뜨거운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마을교회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내동교회 몇몇 식구들이 서운하고 내동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동교회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자 싣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낯익은 얼굴이 있어야 제가 좀 들떨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교회 건축 어렵게 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건축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짐을 같이 지는 자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 딛고 일어서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다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저 여기 있을 때 저 부목사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섬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장학일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전 목사 거기서 잘해가지고 대북교회 나오라고. 그 당시에 옹진 지방에 대북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 내동교회가 두 번째 교회더라고요. 근데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우리가 올라서고요. 그리고 대북교회 안 가도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커요. 아니요, 이거 박수 칠 일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예. 예. 장학일 목사님이 나보고 대북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갈 일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빼가지고 거기다 심어주셨더라고요. 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들을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그에게 온 것은 죄수의 신분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디발을 원망하는 것도 보디발의 아내를 그 분노의 칼을 갈면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병드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우리의 이 육의 근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나 육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원수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에서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어도요, 사무엘은 거기에 동요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사무엘에게는 들려요. 누구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고?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자리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당동 일대 서울 살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장례 참 많이 치렀죠? 진짜 장례 많이 치렀어요. 내동교회 갔더니요, 먼저 계신 목사님 17년 동안 다 늙혀놔가지고요. 누가 그래요? 저가 왔더니 전 목사님, 먼저 목사님이 다 늙혀놔가지고 장례 한 20건 치렀어요.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벽제 화장터를 갔는데 그 운구하시는 분이, 목사님 참 자주 오십니다. 아이, 그 얘기 듣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장례식장은 단골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훈련 받은 거 가지고 내동교회 가서 장례식 치르고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오늘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디딤돌로 올라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구원받는 대목이 나오죠. 요나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죽을 배인 줄 모르고, 자기를 풍랑 그 바닷속에 던질 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죽는 길인 줄 모르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깊은 그 배 밑으로 가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 요나를 깨우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염려해 주고 세상을 깨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걱정해주고 요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난 시대와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가 참 넉넉하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철야하던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영흥에 가자마자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우리 감리교회 다섯 개 교회가 우리 철야하자고 철야하자고 그 철야의 불을 지폈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 40명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웃교회로 가면요, 봉고차 한 대도 안 가고 5명, 6명 가. 그렇게 1년 하다가요, 못했어요. 1년 딱 하고 접어야 됐어요. 뭐, 철야한다고 해야, 그래서, 아, 농촌은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하나 보다. 그래서 철야 1년 딱 하고 못한 거예요. 연합철야를. 그런데 제가 이 가슴에 이렇게 작정 기도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저 친구가 자기네가 그 작정 기도의 밤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보고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훈련을 받고 와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또 몇 사람 안 나올까 봐. 야, 그때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연합으로 철야를 할 때 영웅에서는 이 철야가 안 된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한 걸 그래도 하자고, 그래도 하자고. 역시 접어야 됐던 거였는데.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작정 기도의 밤을 꼭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나올 것 같은 믿음이 내게 너무 큰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믿음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작정 기도의 밤을 하라고 계속 감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제 아내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죠.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작정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작정기도 합니다. 기도의 밤 한 주간 합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하는 거예요. 철야가 없는 대신에 광고를 하고 모이라고 했더니 70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되져가지고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나만 열내다가 목 쉬고. 그런데 그 작정 기도의 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도들이 기도가 임파테이션이 돼요. 전이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평균 한 1년 동안은요, 60명, 70명이 계속 매달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작정 기도의 밤을 매달 초에 한 번씩 하는데 3년하고 3개월이 됐어요. 제가 그때마다 매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교회로, 내동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걸 알아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많습니다. 말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문제 있으면 하나님과 쇼부해야지. 꼭 이상하게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 거꾸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사명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안, 자기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을 텐데 요나는 사명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는 길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제비뽑기하는데 요나가 뽑히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1장 17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요나가 그 제비뽑기에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더란 말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다 같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았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같이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이고니리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끌고 가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나요. 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요나가 안 죽은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에. 그럼 요나만 사명이 있는 거냐?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 화장실 부흥시키는 사명? 여러분, 우리 내동교회 사명은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가자마자,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복음으로 지역의 영혼,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땅의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전도예요, 선교예요.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예배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지역을 섬기고, 예수 마을께서 배운 게 섬김이잖아요.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동교회가 그 작은 교회지만 시골에 그래도 22곳 선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헌금의 50%를 우리는 선교와 구제 장학헌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옹진군 장학 그 재단에다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모아서 1,000만 원 하고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도, 왜? 저는 장학일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 좋은 걸 가슴에 담고 나가서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이학봉 장로님께서 목사님, 아 이제 좋습니다. 아까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저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외가를 갔는데 어머니 사촌이 누님, 얘가 누님 아들이요? 그래, 내 아들이다. 자식, 애미 잡아먹을 상이구만. 내가 어딜 봐서. 제가요, 이래봬도요, 밖에 나가면 나 처음 보는 사람 10명 중에 7명, 8명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남의 일에게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신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 우리 얼굴에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리고 모기에게 물려서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가 한 얘기가 뭐냐?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안 죽습니다. 다 같이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나가 이렇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는지 스올, 무덤 속이라, 지옥이라,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영화 보는 겁니까? 깜깜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자체가 비참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칠흑 같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 죽음이 그를 엄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요나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요나의 상황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요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곤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의 삶을 돌아봤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명의 자리, 니느웨였습니다. 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는 거기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네. 그런 자리가 절망의 상황이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그 자체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 기억나죠? 주여 삼창하면 세 번 하고 딱.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음이 목전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절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가 먹었냐고.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말씀, 내 눈에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 밤이라고 오늘 밤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가 먹었나? 저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 못하나? 갈급한 사람의 심령이 되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 마석인가 어디 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한 마을에서, 그땐 존이었죠. 아니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이 여기서 침이 막 나가고 막 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와서 철회하는데 이제는 엉덩이를 의자에다 딱, 저기 발을 의자에다 걸치고 그리고 머리는 바닥에다가 쑤셔놓고 다리는 성경 놓는 그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러 나왔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소원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다면 그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요 근데 참 이 근성이요, 잘 될 때 평안할 때는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함이 자리 듭니다.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준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울 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혹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 하나님의 사인이죠. 어쨌든 여러분 인생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의 창문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 절망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절망 속에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소망이라고 없는 그러한 밤에, 깜깜함이 그를 덮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은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급한 건 급하게도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브라함은 25년, 그렇죠? 요셉은 17살에 꿈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0년,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 임자 만나고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구태 목사님은 10년.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예수마을교회를 섬길 때 제가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을 쓴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제목 다른 거 안 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 기억나요? 네, 난리가 나도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서 때리는데 죽이세요. 잘못해놓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는 자식이 이쁩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자식이 이쁩니까? 그래야 좀 덜 맞아요. 우리 현진이와 영진이 두 녀석이 차이가 있어요. 큰 녀석은요 오기가 있어서 죽이세요. 근데 영진이는요 둘째 녀석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안기는 녀석이 더 좋아요. 부모는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시인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겠다.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 아닙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어도 우리는 소원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아프게 하셨지만 싸매시고 상하게 하셨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영혼까지, 예, 6절까지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죽음의 순간,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오늘 저녁 목사님이요 가시면서 전 목사 저녁 와서 꼭 먹고 힘내서 막 쉬게 아주 힘차게 기도해줘라. 아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먹으면서도 하얀 집 해초밥 먹었습니다. 바다풀이, 요나는 바다풀이 머리에 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이런 물고 이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빗장으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이 대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시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절망이 지금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지금 어디에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예전에는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헌금 시간 또 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오는데 걷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선교 헌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는 선감사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주신 줄로 믿고,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다 같이 선감사 후 축복. 믿어지면 아멘. 다 같이 선약속 후 축복.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지 않고 약속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리게 했고요, 요셉 13년 기다리게 했고, 야곱 20년 기다리게 했고, 다 같이 선약속 후 축복. 아멘. 근데 선감사 후 축복.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맥추절을 광야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매절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수도 안 하고 그 절기 지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후에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선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될 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그거 감사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천국의 알곡신자 된 줄로 믿고, 천국 창고에 내가 들어간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선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설교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설교 전에 하는 게, 예배 전에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니까. 은혜가 되면 조금 더 헌금 더 하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찔러놓고 가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감사하고. 이게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감사의 척도를 보십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게, 수련회 가서 디렉터가 말씀을 전해도 다 감사, 시간시간마다. 그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진짜 내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매 부흥회 때 보면 다 감사, 많든 적든. 그런 게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권사가 말씀을 전해도 다 감사. 그건 진짜 본받을 만해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고통과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상황이 절망이 기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바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좋지요. 네, 별로 그 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있을 때요 목사님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쫙 읽으면요 그 목소리에 은혜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설교는 잘 못해도 좋은 목소리는 주셨어요. 아, 우리 진짜로 우리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김인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성경 쓰신 김인성 목사, 약국 하시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귀에 이렇게 거슬려서 피곤해요. 근데 저는 설교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된대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두 달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다음부터 목이 잠기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목이 쉰 목소리가 계속 나와. 두 달 동안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작정 기도회 밤을 하는데 방학한다고 그럴까? 육신이 약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무슨 얘기냐? 목이 쉬어도 죽어도 해야지. 근데 그런 충동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외부에서 강사님들을 다 불러서 할까? 혼자 별 생각을 내가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정 기도회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야, 나는 작정 기도회 밤을 통해서 성대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돼서가 감사가 아니라 치료해 줄 줄로 믿고 감사, 선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온 게 아닌데.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요나보다는 낫죠? 저 뒤에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뒤에만 요나보다는 좀 낫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네, 그래요. 물고기 뱃속은 아니잖아요. 요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물고기의 위액으로 다 젖어가지고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럼 최소한 우리는요 요나보다 나아요. 집도 있죠. 월세 살지만 비바람 피할 수 있고 더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죠. 감사한 겁니다. 다 같이 돌아보니 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시원하고 너무 넓고 쾌적하고 좋아요. 알잖아요 우리 지아. 예? 그냥 그 여름에 이렇게 우리 철야하면요 열기가 후끈후끈 올라와가지고요 땀이, 땀 냄새가 막 나고
그랬던 우리 지하 기도실 본당, 예?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쓰시고 교회 빚도 빨리 갚으시고 돕고 베풀고 나눔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 여러분 아브라함만큼만 복 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집에서 길리운 가병만 318명, 개인 군사만 318명, 소, 양, 땅은 모르겠어 내가. 개인 군사만 318명.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하신 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얻어먹는 그지도 일단 깡통이 커야. 여러분 은혜가 되면 일단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학공장님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한 100억 정도만 벌고 싶어요. 이제 한 5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 옛날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천만한 11조 교인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지금도 하시나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최소한 저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요나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요나는 이렇게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한 단계 더 높여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쫓아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다 같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뛰어넘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요, 다 같이 기도하면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부모가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며,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봤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먼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성령 받으라. 책망하지 않고요. 성령 받으라.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게 인간이다. 그게 연약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나무라지 않고요. 성령 받으라. 왜?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아무리 주님께 약속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3년을 쫓아다녔어도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식사를 하면서 뭐 우리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죠? 안 좋은 사람 두 사람 봤어요. 좋지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멘. 예수 믿는 그 은혜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고 예수 믿어봐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수 믿어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는 곳마다 죄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예수 믿는 기쁨을.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미가 뭐냐? 이거 술 마시는 거. 오직 술. 술, 담배, 아니 술, 노름, 춤. 그죠? 이게 재미야, 그 사람들의 재미.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보건대 자유가 아니라 그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콩콩 도염해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유라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원수마이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권능을 덧입고 나가서 나가니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다 같이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이 말씀이
제자들이 믿고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로 기도했더니 병이 어느 틈인가 나아있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 다 같이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 증인으로 서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요나처럼 문제가 있는 분은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소서. 나를 사용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주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9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